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도 맹렬히 활동 중인 일본 후지산이 최근 들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9월 말에도 10도가 넘는 이상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지산은 현재 8월보다도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 9월 말 기온은 지난 30년간 후지산 정상에서 기록된 9월 최고 온도보다 4도 가까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지산 정상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현재 후지산 정상에는 눈이 전혀 없는 데다 앞으로도 한기가 흐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당분간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낮다. 올해 첫눈은 10월로 미뤄질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후지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3월 일본 정부는 후지산 분화를 상정해 피해 규모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만일 후지산이 분화하면 불과 3시간 만에 도쿄 도심과 주변 도시들의 화산재가 도달해 자동차 및 철도 운행이 정지되고 수도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후지산 폭발이야말로 일본이 가장 당하기 싫은 재난 중의 재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야마나시현도 열도 중심에 있는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 용암류가 어디로 흐를지를 예측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7년 만에 개정된 후지산 분화 재해 위험 예측도, 즉 해저드맵 데이터를 사용해 제작한 이 영상을 보면 후지산 분화 후 48시간 안에 용암이 어디까지 도달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후지산 폭발로 인한 용암 분출량이 예전의 예측보다 최근 크게 늘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이번에 후지산 분화 시 피해 지역으로 새롭게 포함된 일본의 지자체들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후지산 동쪽 30km 떨어진 가나가와현 가이세이마치의 경우 용암이 도달하기까지는 불과 5일, 18일 뒤에는 지역 전체가 용암에 뒤덮인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이 대피 여부를 결정해야만 하는 골든타임은 불과 이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이미 후지산에서는 이변이 여러 차례 관측됐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주간지 슈칸 신초의 인터넷판 데일리 신조는 최근 일본 근해에서 지진 발생 사례가 늘면서 후지산의 분화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지진 예측 전문가 나가오 토시아스 교수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이내 70~80% 확률로 일어난다고 알려진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후지산 분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분화했던 시기는 1707년 12월로 큰 지진이 일어난 지 불과 49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후 300여 년 동안 후지산은 침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지산은 지난 1200년간 11차례 분화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오래 평온을 유지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가오 토시아스 교수는 분화가 잦은 화산은 적당히 가스가 빠져나가 대규모 분화로 이어지기 어려운데 후지산처럼 분화한 지 오래된 화산은 일단 한번 분화하면 대규모 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지산이 가까운 미래에 분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화산학자 100%가 동의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화산학자 가마다 히로키 교토대 교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은 후지산을 비롯한 활화산이 난립하는 일본 열도의 지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야말로 천년 만에 지각 변동기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지진으로 태평양판에 의해 강하게 밀렸던 일본 열도가 단번에 느슨해지면서 길게 늘어나 미국 쪽으로 약 5m 이동했는데 이것이 후지산의 마그마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미 후지산에서는 2000~2001년 신부 저주파 지진이 많이 관측됐습니다. 저주파 지진은 사람은 체감할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흔들림이지만 마그마나 화산가스의 움직임이 있음을 나타내는 분화의 전조현상 중 하나인데요. 이전에는 한 달에 10번 정도였던 흔들림이 최근 100번 정도로 증가했고 이것이 반년간 지속돼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도 살아있는 화산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만일 후지산이 폭발했을 때 일본에 미칠 영향은 화산재로 인한 도시 마비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폭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차기 일본 총리 선거에서 자민당의 3강이라 불린 다카이치 사나이 전 총무상과 고노다로 개혁 담당관,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모두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안팎에서는 아베가 밀어준 기시다의 시대는 아베의 시대의 연장전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입니다.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과 N고 탈출을 위해 윤전기를 돌려 화폐를 무제한 찍어내는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 헛발질 정책에 쓴 비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 시절 일본 정부가 발행하고 일본 은행이 사들인 국채는 아베노믹스 이전에 4배인 500조엔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돈을 찍어내고 뿌렸는데도 일본의 경제는 그닥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지산 대폭발이 일어나게 된다면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얼마 전 아사히 신문 계열 주간지 론자에서 나왔습니다. 론자는 일본이 만일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치명적인 지진이나 후지산 화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로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정이 급격히 나빠진 신흥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경제 위기의 전형적 패턴이 일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만일 후지산이 폭발하고 그 일대 지역은 물론 도쿄의 수도 기능마저 마비되고 국채가 폭락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일본은행 재무제표가 나빠져 신용도가 추락할 것입니다. 그러면 엔화가치는 폭락하게 되고 해외 수입품 가격은 폭등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 경제에 단기간에 급격한 인플레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급하게 금리를 올리겠죠. 그렇게 되면 일본 경제 활동에는 제동이 걸려 헤어나올 수 없는 불황에 빠진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일본 경제에 뇌관을 쏘고 이 치명적인 재해로 일본 국채 가격을 폭락시키면 일본도 신흥국에서 나타나는 경제 위기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경고입니다. 사실 아베노믹스는 사기노믹스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로 많은 서민들에게 약속했던 성장의 과실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주식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아베 정부가 국민의 연금 재원을 쏟아부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자민당 총리는 국민 여론과는 상관없이 이번에도 역시 아베가 미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며 국민적인 인기를 증명한 고노다로를 제치고 무색무취한 아베의 동기 기시다 후미오의 승리로 허무하게 끝난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시대 역시 일본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일본은행이 사들이는 아베노믹스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론자가 경고한 자연재해 후 일본 국채 폭락, 이후 일본 경제 몰락이라는 시나리오 역시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일본은행 총재는 8년째 구로다 하루이코입니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은행 설립 140여 년 만에 최장기간 수장을 지낸 총재로 기록에 남을 전망인데요. 2013년 3월 취임한 구로다 총재는 아베 전 총리와 발맞춰 대규모 완화 정책으로 단번에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발맞춰 진행하던 대규모 완화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은 이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수익 압박이 심해졌고 대규모 국채 매입으로 국가 재정 손실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노믹스의 계승자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당선과 최장수 일본은행 총재가 이끌어나갈 일본 경제는 보나마나 지난 10년과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후지산 분화와 같은 자연재해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일본 국채 폭락, 일본 경제 몰락이라는 대형 참사를 막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